안녕하세요. 세부맘입니다. 세부맘에게는 참으로 신나는 여행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막탄섬을 떠나서 2박 3일 여행하는 것은 11년 만이고요. 아들 건이와 함께 떠나는 것도 처음이고 친정어머님과는 거의 30년 만에 여행을 떠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라서 선택한 곳은 바로 보울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집에서 터미널 1까지는 렌트카를 이용했습니다. 터미널 길 건너 맞은편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 서서 오래 기다려야 하고 배편이 매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인업체 또는 기타 판매처를 이용해서 미리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스테이션은 매표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터미널 입구에서 1차 티켓 검사를 합니다. 3대가 다 같이 여행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다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두 번째 티켓 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모든 가방은 엑스레이 검열을 받습니다. 검역대를 통과하면 왼편으로 보딩패스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석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가방은 이곳에서 붙이셔야 합니다. 비즈니스석은 직접 들고 배에 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짐을 찾을 때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이 바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3차 티켓 검사가 끝나면 대기실에서 편히 쉬시면 됩니다. 대기실은 중앙에 있는 화장실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두 군데와 2층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성 화장실 옆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층 대기실은 식음료를 이용하는 손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 우유 살 시간이 없을까봐 세부맘은 미리 우유를 챙겨봅니다. 세부 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렸을 아일랜드 기념품점입니다. 저희도 오늘 관광객이기 때문에 친정어머님과 아들의 옷을 골라보았어요. 쌓여져 있는 옷 위에 떡하니 199페소라고 적혀있지만 대부분 이것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자의 옷을 사시는 할머니의 얼굴은 너무나도 밝으십니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엄마와 또 여행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봅니다.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되었네요. 터미널을 세 단장 하기 전부터 노래 부르던 아저씨들. 필리핀 사람들은 작은 여유를 즐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홀에 갈 때마다 오션젯을 이용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 스타일이 하나밖에 모르는 스타일이라서 다른 여객선을 시도해보질 못했을 뿐입니다. 오션젯 1층은 일반석이고 쭉 들어가서 왼편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비즈니스석이 있습니다. 드디어 출발입니다. 영화를 방영해주는데 한편 다 보면 볼에 도착합니다.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비즈니스석은 화장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노래와 함께 모금함을 들고 다니는 이곳 문화. 크리스마스 전에는 거의 매일 집 앞에 각종 사람들이 찾아와 노래 부르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1층 일반석의 모습입니다. 1층이다 보니 바다가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12년 전 태풍 끝물에 일반석을 탄 적이 있었는데요. 밀려오는 큰 파도의 공포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볼 도착. 길 따라 쭉 나가면 렌트카 기사들이 이름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집에서 출발. 오션젯 출발. 드디어 볼 투어 출발이네요. 차 안에서 장난도 치면서 놉니다. 또다시 20분 넘게 차로 달리다 보니 하루 피로가 다 몰려옵니다. 로봇강 입구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네요. 한쪽에서 초라하게 입장권을 판매도 하고 있고요. 들어가는 길목에 화장실이 있으니 미리 들리시는 게 좋습니다. 선상 투어는 이곳에서 별도로 티켓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강을 따라 투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끈적입니다. 배가 출발하면 조금 시원해지기 때문에 참을 만합니다. 선상 식사는 뷔페식으로 나오는데요. 입맛이 까다롭거나 어린이가 있을 경우 고추장, 컵라면, 김치 또는 김 등을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소프트 음료는 식대에 포함되어 있으니 직원들이 물어보면 사양하지 말고 시키시면 되고요. 그 외에 주스 같은 음료는 별도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저는 건의를 위해서 짜장범벅을 준비해 갔습니다. 카운터에 뜨거운 물을 부탁하면 친절하게 끓여줍니다. 역시 라이브 음악은 여기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조금은 덥고 습하지만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천천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인데요. 나무와 강이 모두 녹색이고 사진은 정말 멋지게 나옵니다. 식사가 끝나면 원주민 마을에 들립니다.
예전하고 서비스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무조건 손에 무언가 잔뜩 쥐어주는데요. 부담 갖지 말고 사진도 찍어보세요. 물건을 살 경우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사진 열심히 찍고 팁으로 50페소씩 3번 팁박스에 넣어주었는데요. 건의한 친정어머님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150페소의 팁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건이가 제일 좋아했던 활쏘기입니다. 이젠 건이도 팀 문화에 대해 배운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의 산책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기념품은 살만한 게 없지만 저희는 건이가 놀던 활을 100페소에 샀습니다. 세븐맘은 이번 로봇강 투어가 세 번째라서 다음에 보홀에 오면 이젠 로봇강은 패스할 것 같습니다. 타르시아 원숭이를 보러 가는 길에 기념 촬영도 하고 산속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렌트카의 배기가스 때문에 맑지 못한 공기를 실컷 마셨습니다. 타르시아 원숭이를 보러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입구에서 무료로 우산을 빌려줍니다. 길 따라 쭉 산책하면서 숨어서 쉬고 있는 안경 원숭이를 구경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가까이에서 먹이도 주고 기념사진도 찍게 해줬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그래도 세븐맘의 짧은 팔과 성능 떨어지는 핸드폰으로 멀리서라도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아들 건이에게 산타 할아버지는 시력이 좋아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고 했더니 산타 할아버지 눈이 타르시아 원숭이처럼 생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건이 눈에는 큰 눈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친정 어머님의 피로로 인해서 나머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숙소 벨뷰 리조트로 체크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취소했던 관광지와 맛집 그리고 벨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